중국 문화에 대해 알아보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국에 거주하면서 중국의 다양한 음식과 먹거리를 접하게 되었는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중국 음식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중국 음식을 많이 먹는 편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마라샹궈, 훠궈나 쏠라펀을 먹기도 하고, 훠궈 소스를 통해 직접 만든 수제 훠궈를 먹기도 합니다. 중국 음식의 대표적인 특징을 말하자면, 첫 번째는 향신료와 조미료가 많은 음식에 사용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볶음 요리가 많고, 불을 중요시하는 점이며, 마지막은 재료 선택의 범위가 넓다는 것입니다. 우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중국 음식인 마라탕을 소개하겠습니다. 마라탕의 마는 절이다, 마비된다의 뜻이고, 라는 맵다는 뜻이고, 탕은 뜨겁다는 뜻입니다. 유사 음식으로는 마라샹궈가 있는데, 마라샹궈는 국물 없는 마라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라탕은 맵고 강렬한 맛이 특징이고, 재료를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마라탕은 중국 동북지방 사천성의 요리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알려진 마라탕 전문점은 양거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중국 대표 음식은 훠궈입니다. 훠궈는 끓는 물에 채소나 고기와 같은 여러 식재료를 담가 익혀 먹는 중국 요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맛이 있는데, 매운맛인 홍탕과 담백한 맛의 清탕이 있습니다. 유사 음식으로는 샤브샤브가 있고, 가장 알려진 훠궈 전문점은 중국에서 10년 넘게 운영하며 인기를 끌게 된 하이디라오 훠궈집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중국 대표 음식은 중국 사천성 충칭의 대표 면 요리인 썰라펀입니다. 썰라펀은 식초와 고추기름을 이용하여 국물을 내기 때문에 새콤하면서도 매운 맛이 납니다. 또한 이 면은 고구마, 감자, 완두콩 또는 쌀의 전분으로 만든 면이라서 매우 쫄깃하고 식감이 좋습니다. 이어서 중국 먹거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음식이 다양한 만큼 먹거리도 매우 다양한데요. 중국의 많고 많은 먹거리 중에서도 유명한 먹거리인 월병, 다오수, 탕후루, 산사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빙 탕후루, 과일 사탕으로도 불리는 중국 대표 먹거리인 탕후루인데요. 탕후루는 송나라 때부터 만들어진 중국의 전통 먹거리라고 합니다. 산사나무 열매인 산자로 만든 탕후루가 원조지만, 그 이후로는 귤, 바나나, 딸기, 포도 등의 다양한 과일을 꼬치에 꿰어 사탕, 물엿, 참깨 등을 발라서 얼려 먹기도 합니다. 유사 먹거리로 한국에는 정과 서양에는 캔디 애플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먹거리는 중국의 명과인 월병입니다. 월병은 음력 8월 15일 추석날 밤에 빚어 달에게 바친다는 뜻을 갖고 있고, 중국 남송시대부터 전해지는 과자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월병은 가까운 이웃과 서로 나누어 먹고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관습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중국 먹거리인 산사편에 대한 소개도 빠질 수 없는데요. 산사병으로도 불리는 산사편은 산사나무 열매를 으깨서 꿀, 설탕, 녹말 등을 넣고 끓여서 식힌 과자고, 유사 먹거리로 궈단피가 있는데, 궈단피는 마찬가지로 산사나무 열매가 주재료고 돌돌 말아서 만든 젤리 식감의 간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중국 대표 먹거리는 타오수인데요. 타오수는 중국 북쪽 지역의 전통 관식으로 알려졌고, 밀가루, 식물유, 설탕, 호두나무 열매인 핵도 속을 주재료로 구워서 만든 과자라고 합니다. 달달한 맛과 바삭한 식감으로 매우 유명한 간식이죠. 또한 호두나무 열매인 핵도를 손에 쥐어보면 지압이 잘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중국 음식과 먹거리를 소개해 보았는데요. 저는 중국 음식과 먹거리에는 중국의 문화나 특성이 잘 담겨 있기 때문에 유명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비해드린 정보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